자, 원대사항 아니면 일단은 민주당 원내대표께 회동을 하자라고 일단은 제의를 하고 그 제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 윤리위 개최 문제를 놓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리위원장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윤리위원회는 최고위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이고 윤리의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윤리의 운영과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. 그 안철수 의원과는 그럼 최고위와 추천 관련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신다는 입장이신가요?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? 안철수 대표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 구성이라든가 또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당직자 인선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의 논의나 협상은 없습니다. 그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 안건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최고위 안건을 올라오기 위해서는 사무총장과 대표가 안건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안건을 선정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